사계절 마르지 않는 집 앞 작은 계곡으로는 가재와 참개가 살고 100여 년 된 고목의 돌배 나무와 여러 유실수들이 식재된 정원과 텃밭에는 때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곳. 약 천여 평의 면적을 활용하실 수 있는 보물섬 남해의 올 리모델링된 주택과 정원, 텃밭 등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드릴게요. 해당 매물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에 위치한 귀촌 귀어형 주택으로 각각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올 리모델링된 본체와 별채 약 300평에 가까운 넓은 텃밭과 수영장, 정자, 오두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깨끗한 개울에 국유지 국어를 접하고 있어 단독으로 이 국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어 너머에 있는 사유지 또한 허락을 구하여 함께 땅을 더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당 매물은 법적인 경계와 단독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유지 국어 그리고 국유지 건너편에 있는 사유지 또한 모두 활용하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해당 매물은 보물섬 남해 설을산 자락에 위치하며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움푹한 지형에 위치합니다. 아주 조용하고 프라이빗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입니다. 남해 앞바다까지 약 2km 이내의 거리이며 마을과는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뒤로는 남해 설을산이 앞쪽으로는 남해 사촌 해수욕장이 위치해 있어서 산과 바다를 모두 품고 있는 주택이기도 합니다. 특히 혼자서 귀촌이나 귀어를 하기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마음 맞는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지내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체와 별채는 각각 독립된 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개와 가재가 사는 깨끗한 청정지역 남해로 귀촌이나 귀어를 생각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산과 바다를 모두 즐기실 수 있는 그리고 프라이빗하게 지내실 수 있는 해당 매물 좀 더 관심 있게 둘러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해당 매물의 위치와 입지 조건 지도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매물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임포리에 위치합니다. 남해 유명산인 설산 자락에 위치하며 마을에서 1km 정도 떨어진 조용한 숲속에 위치합니다. 마을 앞쪽으로는 사촌 해수욕장이 위치하며 차량 10분 이내 거리에 남해 랜드마크인 가촌 다랭이 마을이 위치합니다. 남해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한 청정지역입니다. 현재 국토부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곧 공사가 진행될 여수 남해 해저 터널과 가까우며 남해 읍까지 2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합니다. 남해로 들어오는 두 관문인 노량대교와 남해대교와 약 40분 이내의 거리, 삼천포 창선 연륙교와 차량 50분 내외로 걸리는 거리입니다. 영상을 통해 해당 매물의 구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서향을 향하고 있는 주택 본체와 옆쪽으로 별채동이 위치합니다.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부는 북쪽으로 연결되며 해당 매물 단독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5대에서 6대 정도 충분히 주차하실 수 있는 부지입니다. 주택의 본체와 별채 앞쪽으로는 넓은 정원과 텃밭이 위치하며 주택의 남쪽으로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춘 정원이 더 있습니다. 또한 주택 본체 바로 앞쪽으로는 마당 및 바비큐장으로 활용 중인 오두막 등이 있습니다. 주택 남서쪽으로 길게 국유지 국어를 접하고 있으며 이 국어 맞은편으로 사유지 임야가 더 있습니다. 이 임야는 현재 현 주인분의 사용 승낙을 받아 텃밭 등으로 더 활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해당 주택의 부동산 정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이며 그 외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면적은 대지가 620제곱미터 약 187평이며 답이 964제곱미터 292평 정도 됩니다. 법적인 경계는 1584제곱미터 약 479평이나 주변으로 활용 가능한 땅은 더 넓습니다. 주택은 본체 기준으로 94.8제곱미터 약 29평, 별채가 30제곱미터 약 9평 정도 되며 연면적 124.8제곱미터 37.5평 정도 됩니다. 지목은 대화답, 형상은 부정형, 방위는 주택 본체 거실을 기준으로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지형은 평지와 급경사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경량 철골 구조이며 준공 연도는 2003년 11월 21일입니다. 난방 및 전력으로 기름 보일러와 태양광, 농업용 전기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는 180m 안반수인 지하수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의 폭은 동서 약 35m 내외, 남북으로 약 70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고 해발 고도는 100m 내외의 높이입니다. 입주는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하며 주차는 현재 영구 임대된 주차장과 해당 매물의 법적인 경계 안까지 모두 포함하여 승용차 기준 10대에서 15대 정도 충분히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항공 영상을 통해 해당 주택과 주택 주변의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이렇게 주변의 자연을 활용하여 여러 꽃들과 유실수들이 식재된 정원 등을 예쁘게 잘 가꾸어 놓으셨습니다. 해당 주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보다 꼭 현장 방문하여서 해당 주택 자세히 그리고 꼼꼼히 둘러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을 다 담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약 2km 이내의 거리에 남해 앞바다가 위치합니다. 바다는 서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바다 건너편에는 여수가 위치합니다. 해당 주택은 설을산 자락에 위치하며 주택을 기준으로 차량 10분 이내의 거리에 가천 다랭이 마을이 위치합니다. 해당 매물은 남해도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설을산 자락에 위치하며 이 설을산 등산로를 이용하시기도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설을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수평선과 다도해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해당 매물의 위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쪽에 위치한 사촌 해수욕장에는 낚시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매물은 바다와 산이 가까운 아주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곳에 위치합니다. 이어서 현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가 된 부지는 영구 임대된 해당 매물 전용 주차장입니다. 이곳에 주차하시고 안쪽으로 올라오시면 해당 매물의 경계가 시작됩니다. 영구 임대된 해당 매물의 전용 주차 부지뿐 아니라 해당 매물 법정 경계 안쪽에도 주차하실 수 있는 부지는 넉넉합니다. 주택의 북동쪽으로는 이렇게 튼튼한 옹벽 공사 잘 되어 있고요. 해당 주택은 본체를 기준으로 바닷가 쪽인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 주인분께서 가꾸고 계시는 정원의 모습입니다. 해당 매물의 정원에는 100여 년 된 고목나무와 나무 그늘에서 앉아 쉴 수 있는 병상, 연못, 그리고 다양한 조경석과 조경수들이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해당 매물에서 아래쪽 텃밭과 정원, 그리고
계곡 등으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옆쪽으로 보이는 이 가건물은 현 주인분께서 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차를 드시거나 식사를 하는 곳으로, 그리고 조용히 혼자 명상하는 곳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오두막과 야외 수영장, 그리고 계곡 위쪽으로는 텃밭 등의 부지가 더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물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여름에 계곡물을 활용하여서 이 수영장 물을 채우면 된다고 하십니다. 해당 매물 남서쪽 경계로 길게 접하고 있는 작은 계곡의 모습입니다. 위쪽으로는 더 이상 민가가 없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깨끗한 물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참깨와 가재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씩 높아지는 레벨을 따라서 옹기종기 자연석으로 석축도 잘 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계곡 건너편 영상에서는 왼쪽에 있는 작은 구릉지대는 사유지입니다. 현재는 이 사유지 주인분의 허락을 받아 이 땅도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물과 이 사유지 사이에는 자연 계곡이 있기 때문에 이 계곡 위로 가는 나무 다리도 두개 정도 놓아두셨습니다. 기존의 자연을 잘 활용하여서 나만의 정원으로 잘 가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나무 다리를 건너 작은 언덕에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수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 바닥에는 판석 등이 포장되어 있고, 곳곳에 돌과 식물로 마치 식물원에 온 것처럼, 혹은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예쁜 정원을 꾸며 놓으셨습니다. 해당 매물의 법적인 경계에 들지는 않지만 이 땅까지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이 언덕에 오르면 아래쪽 해당 매물의 모습을 내려다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당 매물의 외부 모습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해당 매물 본체를 기준으로 북동쪽에 위치한 연마당입니다. 180m 안반수와 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개울이 있기 때문에 물을 활용한 조경을 많이 해두셨고요. 북동쪽에 위치한 옹벽 아래로 외부 아궁이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 뒤쪽으로 토사가 내려오지 않도록 이중으로 옹벽 공사 완벽히 해두셨습니다. 손님들이 오셨을 때 혹은 식사하실 때 정원을 바라보며 간단하게 차나 음식을 해결할 수 있는 선룸의 모습입니다. 내부에는 에어컨과 난로 등의 냉난방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앞쪽과 옆쪽, 뒤쪽으로 모두 정원을 내려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 정원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서쪽을 접하고 있는 자연 계곡의 길이는 100m 정도 됩니다. 이 자연 계곡의 물을 활용하여서 한쪽으로는 넓은 연못을 조성하고 연못 주변으로
아기자기한 정원을 갖고 놓으셨습니다. 상추와 고추를 막 심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는 평상과 뒤쪽으로 넓은 정원에는 여러 유실수 및 정원수,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이렇게 정원과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귀촌의 장점을 누리실 수도 있고,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1km만 내려가시면 사촌 해수욕장이 위치하는데요. 이 해수욕장에는 낚시 포인트들이 많아서 귀어의 장점을 누려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매물 정원의 중심에는 100여 년 수령의 돌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곧 풍성한 녹음으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돌배나무가 식재된 이 정원과 아래쪽에 텃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지가 넓은 관계로 아래쪽 텃밭은 항공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매물의 본체 실내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을 통해 들어가시면 넓은 거실과 주방이 위치하고요. 두 개의 화장실과 큰 방, 그리고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쪽과 남서쪽으로 모두 큰 창이 나 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채광 좋은 집이었습니다. 동쪽 창문을 통해 바라본 동쪽 정원의 모습입니다. 해당 주택은 올 리모델링된 신축급의 주택입니다. 따로 수리하실 것 없이 바로 입주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톤의 싱크대는 3구의 가스레인지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시면 왼쪽으로는 화장실 겸 세탁실이,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주방 쪽에서 연결되는 동선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큰 방이 위치합니다. 하나의 방이지만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오른쪽으로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공간 사이에는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은 남쪽과 서쪽으로 두 개의 창이 나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의 모습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 본체의 모습이었고요. 옆쪽에 위치한 별채의 모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채는 주방 겸 거실, 그리고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실 겸 침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안쪽으로 화장실이 위치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청정한 남해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한 해당 매물의 모든 모습 둘러보았습니다. 해당 매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보다는 꼭 현장 방문하여 매물 직접 둘러보시는 것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매물의 상세 정보 및 금액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인포리에 위치한 해당 매물의 상세 정보입니다. 해당 매물의 총 매매가는 3억 7천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렵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인생부동산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생부동산 채널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인생부동산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매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